농업, 자, 외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 외상이란 문화, 돈이 없을 때 말이죠. 자,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를 해서 열매가 이제 생산될 때 그때 이제 돈을 갚는 문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없다, 없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고. 자, 희망이, 꿈이, 이런 게 형성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 이런 문화를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좋은 문화는 말이요, 더 좋은 쪽으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제발 좀 하세요. 자, 2, 3월에 이제 참외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2, 3월에 참외가 나왔으면 바로 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또, 5월, 6월에 결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왜 이런 마인드가 계속 증가하는 걸까? 자, 외상은 말이요.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문화잖아. 근데 이 문화를 5, 6월에 준다는 건,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내가, 매대표 네 물건 팔아주잖아. 이런 마인드가 겹치는 거죠. 아, 근데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외상으로 가가서 도움 됐다 이러면 말 빨리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게더 낫다는 거지. 그럼 저도 이제 외상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저도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주면 같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 그래, 이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 될수 있는 역할인데, 근데 2, 3월에서 5, 6월로 자꾸 딜레이를 하는 거지. 이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제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결제를 다음에 내년에 이제 밀수가 계속 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는데, 아, 이건 말이에요. 자,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이 참외를 팔죠? 그 참외 대금을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속이 첨불 날거 아닙니까? 어때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정말 기분이 나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배대표, 내년에 돈 줄게. 우와, 자, 왜요? 하면은,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이사를 좀 해야 돼. 내가 좀 차를 사야 돼.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말 하면 정말 이기적인 편이에요. 나는 나의 불을 쌓겠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냥 이게 정말 안 맞는 논리예요. 여러분들 결제를 안 해주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대출 해가지고 자 원금이랑 이자를 또다 갚아야 돼. 개인적으로 좀안 미안해요? 저는 정말 미안할 것 같아. 자 저는 저도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대한 달달히 해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먼저 물어본데도, 아, 맞다. 얼마예요?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고마우니까, 자, 저는 4, 5월달에 참여를 또다 붙여줘요. 왜? 내 생계를 도와줬으니까. 이런 마인드잖아. 이런 마인드. 개인적으로 말이요. 20, 30대 후배들이, 아따, 제가 너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당연히 도와주지. 왜?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60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후배, 네 인생 망해라! 이런 건 같은 거야. 제발, 이거를 좀, 타인의 입장에서 좀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말이에요. 유튜버 되게, 진짜 한 500명 이상이랑 이제 소통을 했거든요. 자, 이 중에서 한 300분 정도는 이제 또 비료 거래를 했어. 했는데, 이 가운데 말이요. 30에서 한 50분 정도가 지금 결제가 안된 상태예요. 이분들 중에서 아예, 아실 때, 이 3월이지, 기비 아실 때 물건을 가가고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되는 분도 계셔. 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미수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제가 못 견딘데도, 저는 외상을 다, 돈 주잖아. 돈다 주고, 대출해서도 어떻게 돈을 준대도. 그러면, 좀더더 많이 생각을 해줘야 안 됩니까? 자, 이런 분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대요. 진심으로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배드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왜이 결과물이 미수금이냐 이거지. 왜 돈을 안 주냐 이거지. 왜, 어떤 마음이길래, 결국 저분들은,
저의 생계를 무너뜨리겠다는 반증입니다. 아, 이 농업의 선배잖아, 선배. 자, 저는 선배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농가를 다니는 건데, 근데 이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외상 폭탄이래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에서 50명이면 아무리 모여도 1억이야, 1억. 1억이 깔리는 거예요. 이제 기업 4년차잖아요, 4년차. 제가 또 대출을 하라는 건데, 진짜 이거는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참여하는 농민들이 이제 한동에 매출이 800에서 900 정도래요. 좀 올해는 좀 안 된 케이스. 농사가 안 됐다고 해서 돈을 안 주겠다.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말해요. 우리 성주 농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결과물이 뭐냐면, 한동에 1300이야. 자, 이 결과물은, 한동에 1300이 되면 먹고, 살고, 저축도 되고, 투자도 된대도, 이 결과물을 마주했다? 못했다? 이거는 말이에요. 농민들의 진짜 노력이잖아요. 제가, 각 면단위에 지금 저랑 했는 분 중에 한동에 1500 하는 분들이 다 계셔. 각 면단위에. 그분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논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그냥 돈부터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해주고 나서 배대표 내가 이래 해보니까 이런 부분 좀 잘못됐더라.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아예 돈도 안 주면서 전화도 안 받아.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계가 중요하듯이 타인의 생계도 중요한 겁니다. 돈의 순환이 안 되면 결국은 생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은 생과 사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사람의 생과 사에 간여를 하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잖아요. 내가 애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내가 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돈 다 주고 대출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왜 이걸 가지고 타인의 생계, 타인의 생가사를 힘들게 하냐 이거지. 결국은 말이에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돼서 그분들만 같이 가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같은 업자들이 선택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외상 사절이야. 안 파는 그만이잖아. 그리고 결국은 3월 이후에 달결제로 가는 거야. 왜? 안 파니까 쌀 나은 거지. 그냥 먹고 사. 그리 적게 팔면, 그러니까 적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많이 생각해 봐봐요. 이 좋은 문화를 왜 이렇게 망치려고 합니까? 이게 100명 중에 한 4, 5명이야. 4천 농가 중에 결국은 한번 보자. 응? 20%니까. 몇 명이고? 한 500명? 그 정도가 지금 이렇게 돈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좀 많이 좀 생각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좋은 문화를 이어갑시다. 정말 좋은 문화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 힘들 때 도와주고, 그 마음에 보답하고 더 나음을 추구하는 그런 좋은 문화. 좀 많이 생각해 주세요. 저는 결국은 바꿀 겁니다. 내년엔 더 못되게 할 거예요. 외상 안 합니다. 아예 선을 끊어버릴 거예요. 왜?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제 유튜브 덕에 도움이 됐으면 고맙다 하는 거고, 도움이 됐으면 어떻게든 도와줄게. 이게 맞는 겁니다. 어떻게든 와서 해코지 하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보지 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도움 된다 그럼 시원하게 도와줘요. 그게 사람이 사는 하나의 문화니까. 이상입니다.